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전국 지방의원 출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모임이 지난 12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경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광상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종로구, 광진구, 관악구 등 서울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등이 함께 자리했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안의 조속한 처리와 국민투표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공동선언 준비 모임 대표 발의자로 나선 유광상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국회는 불필요한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분권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행 헌법 하에서는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